요괴원이 있는 바라나시를 떠나서 부처님 성도지인 부다가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네. 거리가 한 250km가 좀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는 부처님은 이 길을 걸어서 오셨고 다시 또 걸어서 가신 길인데, 저희가 이제 차를 타고도 5시간 걸리니까 사실 여기를 되게 지루해할 수도 있거든요, 이 길. 하지만 인도의 그런 시골 모습, 인도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을 감상하면서 가셔도 되고, 아니면 부처님이 이 길을 오고 가면서 부처님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런 것들, 그 마음을 새기면서 가는 것도, 저는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무의미한 게 아니고. 그리고 다니다 보면 뭐 이런 인도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뭐 인도는 이상하게 2000년 전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변화, 생활은 변화가 되더라도 뭐 그런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인도 사람들, 뭐 시공간을 초월해 그런 독특한 인도 사람들의 그런 성격,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리, 인도 사람들이 입고 있는 사리도 예전 벽화를 보게 되면 2000년 전의 벽화하고 뭐 거의 같다고 뭐 그렇게 설명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저희가 봐도 그렇고, 인도 사람들은 어떤 이런 어떤 생활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굳이 편리한 쪽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굳이 그런 걸 추구하지 않는 이런 독특한 그런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인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제 부다가야에 지금 이제 도착해 들어가는 거죠. 네. 여기는 부처님이 이제 성도한 곳이기 때문에 많은 그런 많은 나라에서 불교국가들이죠. 불교국가들에서는 거의 여기에 다 사찰을 가지고 있어요. 뭐 저희뿐만 아니고, 저희도 이제 여기에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고 저희보다도 먼저 여기는 뭐 태국이나 뭐 특히 티벳은 큰 절을 가지고 있고, 다들 절들이 다 있죠. 그래서 각자의 나라에서 온 그 순례객들이 다 머물 수 있고 또 참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되어 있는 그런 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저희가 묵었던 숙소. 네, 저희 호텔에 도착했고 바로 이제 점심 먹고 바로 네. 수자타 마을 이동. 니란자강을 건너서 가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긴 지금 건기기 때문에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너면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수자타 마을, 수자타 탑이 있는 곳에 저희가 도착했는데, 수자타 부처님이 평생 동안 공양하신 것 중에 2대 공양을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부처님께서 성도하기 전에 여기서 받으셨던 수자타라는 여인이 주었던 이 유미주 이것과 입적하기 전에 받았던 춘다의 공양 두 개를 2대 공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바로 부처님이 전정각산에서 수행을 하시다가 고행으로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완성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시고 그 고행을 포기하시고 내려오셨을 때, 여기서 이제 그 수자타의 유미죽을 받으셨던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재림 때 공양을 올렸던 그 공덕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면서 우리도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종생들에게 그러한 공덕을 쌓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그렇게 탑두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을 다스리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에게는 딸이 열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이 딸들은 평소에 수행자들에게 이렇게 공양 올리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그 중에 셋째 막내딸이 더욱더 신심이 있었다. 이 막내딸한테 저녁에 부처님이 이렇게 내려오실 거다 얘기를 듣고는 이 막내딸이 그 우유죽을 준비하는 거죠. 아주 정성스럽게 이렇게 준비한 우유죽이었기 때문에 이 죽을 드시면 누구든지 성불할 거다 이런 뭐 볼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에 담아서 올렸는데,
이 죽을 부처님께서 받으시고 이제 니란자락에 가서 목욕하시고 머리 깎고 수염도 깎고 옷을 정달하게 입은 다음에 공양을 하시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기록에 보면 이 부처님께서 깎으신 수염과 머리털은 이 수사타가 거두어서 탑을 세웠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마 이 털은 집터일 수도 있고 바로 부처님의 이 수염과 머리털을 탑을 만들었던 그런 탑일 수도 있고 지금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거든요. 다만 요 지역이 바로 수사타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우유죽을 받았던 곳이고 드셨던 곳이고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요 되게 중요한 곳으로 쓰여지는데 여기 집터라고도 얘기하고 그건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건 수사타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곳이고 탑이 세워져 있는 건 맞죠.